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스탑 AMC만 제가 항상 다루다가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해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또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조정장이 오고 지금 50%가 이상, 지금 거의 60%, 58%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요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스퀴즈가 날수 있겠다라는 거. 이거 그냥 스퀴즈 종목뿐만 아니고 지금 들어가도 아주 좋은 그런 가격이 또 되지 않을까. 이게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컵앤 핸들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올리는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나 이렇게 한번 싹 세력들이 한번 싹 팔면서 다시 수집해 가면 이게 수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스퀴즈가 한번 싹 나가지고 저번 5월 말부터 6월 달 요때 한 200%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 스퀴즈가 좀 올라가기 전인데도 이제 거의 한5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등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오늘도 지금 되게 좋고요. 현재 이 클로버가 저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뭐 보통 대부분들이 다 테크 섹터 뭐 반도체, 테슬라 뭐 그런 미래지향적인 거 있죠. 그런 뭐 기술주 뭐 예, 뭐 아니면은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멋있는 그런 기업체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사람 투자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30대고 저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또 택한 이유가 쌀때또 잡아야 또 좋거든요. 또 스퀴즈가 나는 그런 것도 살짝 보지만 또 한편으로 장기로 또 보는 다각면으로 한번 보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합니다. 글로벌 헬스는 이제 미국 회사고요. 이제 인슈런스 회사입니다. 이제 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의료 쪽에 있는 인슈런스 회사입니다. 이제 차마스라는 이제 투자자의 스펙으로 상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한번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캐나다보다 의료 시스템이 좀 많이 이제 뭐 현금이나 이런 뭐 수술만 해도 뭐 제가 아는 친구도 의료 쪽으로 이제 종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의료 쪽도 참 이게 좀만 다쳐도 뭐 몇만 불, 뭐 몇십만 불, 뭐 수술해도 뭐 몇억 가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는 그냥 정부가 다 대주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수술을 하셨는데 다 정부에서 대줘서 무료로 했습니다. 이게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미국은 또 이런 인슈런스가 없거나 뭐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슈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노인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게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글로벌 헬스가 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혁신적인 이런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최고 주주자가 이 바이벡이라는 사람입니다. 코파운더입니다. 이거 그리고 보더 멤버고요. 일단 이 사람 중요한 게 파이낸스 쪽에 그런 경력이 또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퀴리 이렇게 JP 몰건에서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클로버 쪽 클로버 헬스에 이렇게 투자를 했고 여기 전에도 이런 세러피릭 컴퍼니 이런 곳을 일했고요. 이런 메디컬 쪽에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 쪽으로 많이 종사를 하신 것 같네요. 이런 투자 쪽을. 최근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차마스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빠졌을 때 11월 말에 샀어요. 최근에 이 첼시 클링턴이라는 사람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억 정도, 2, 3억 정도 이렇게 2억 5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빌 클링턴, 힐러리 클링턴 이 미국의 대통령이죠. 예전에 전 대통령 이 분에서 태어난 딸이 글로벌 헬스에다가 2억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인플루언서가 되냐.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인플루언서고, 뭐 이런, 틱톡이라든지, 작은, 뭐 큰, 막
큰 금액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저도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 예전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니고 자, 이 사람은 미국의 그저 글 쓰는 라이터이자 글로벌 헬스 애드보켓이라고 합니다. 애드보켓. 이 글로벌 이 헬스케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서포터죠. 이런 분이 대통령 딸이자 헬스케어에 신경 쓰는 분이 클로버를 산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야, 대통령이 딸이래. 근데 클로버 헬스를 샀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의료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클로버 헬스를 샀다더라. 요거는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쌀때 샀어요. 이 사람이 이제 3월 2일날 샀네요. 그러니까 거의 최근입니다. 3월 2일 요때 샀습니다. 요때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요 상황에 올.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한20% 지금 수익을 전환했지만 어쨌든간 이 사람은 뭐 가격이 싸서 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케어에 굉장히 의료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서포트를 하시는 분이 되더라. 자, 일단 이렇게 좀 유명한 분 인플루언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지금 현재 미래 성장성으로서는 이제 아직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이 estimate 이때 예측하는 건데 estimate growth revenue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진료를 보는데 진료 인슈런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좋다더라. 왜? 이 클로버레스는 단순히 그냥 평범한 헬스케어가 아니고 이 테크하고 헬스케어가 합쳐진 그런 좀 혁신적인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테크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어디 아파서 온 거를 다 기록을 다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데이터를 통해서 다 갖고 있고 어느 지역에 가든 글로벌 헬스케어에 관련된 어느 지역에 가든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어디 아팠든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데이터가 그냥 다 나와서 어느 의사가 진료를 쉽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또 좋은 의료진을 또 선택해서 뽑고 뽑아서 데이터나 이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런 쪽에서는 좀 이제 줄이고 그 대신 테크 쪽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소집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에 대해 더 투자를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순이익은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파이낸스 헬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코파운더인데 이 비비약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런 헬스케어 쪽에 종사했던 분이 아니고 그런 쪽이 계속 방향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금융 쪽에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이낸스 헬스라고 그러죠. 이게 회사가 얼마 튼튼한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있겠죠. 굉장히 에셋이 이게 자기네들이 현재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이죠. 그러니까 뭐 뱅크럽이 될 그런 경험 이제 그런 상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보유가 라이빌리티가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돈들이죠. 하지만 에셋이 훨씬 많아요. 자, 롱텀으로 봤을 때도 에셋이 많아요. 지금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스 이 회사 이런 이제 재무제표 이런 재무 쪽은 아주 튼튼합니다. 미래 성장주 중에 이런 게 튼튼하지 않아서 회사가 망하거나 뱅크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비약 나오고요. 자, 200 밀리언 갖고 있고요. 좀더 늘렸습니다. 자, 벤가드하고 다들 아시죠? 차마스는 3위 있고 벤가드 여기 있고요. 이 사람 이쪽도 굉장히 좀어좀 어느 정도 큰 기관이라고 알고 있고요. 블랙락. 자, 다들 아시죠? 다 들어 있습니다. 16 밀리언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막 대표 막 그런 뭐 테슬라나 뭐 그런 페이스북이나 뭐 디즈니 같은 큰 기업보다는 적은 투자 금액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지금 이 사람도 투자가 하고 있고요. 자, 서스쿼나 이제 시타델 얘네들도 들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세력들이지만은 뭐 공매도 세력은 다 껴있죠. 제인 스트리트 많이 껴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퀴즈가 될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도 공매도 친걸또 나중에 또 커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간 계속 장기로 봤을 때는 올라간다. 이게 빠졌다가 올리고 또 빠졌다 올리고 하면서 계속 결과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다. 이제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클로브에 있는 포럼에 어떤 분이 올리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한번 2월달 말인가 한번 찍고 계속 지금 현재 우상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거지만 이제 월스트리트벳이죠. 이제 월스트리트벳에서 지금 뭐 지금 게임스타 AMC 말고 클로브 헬스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뜻은 뭐냐? 여기에 점점 더 가격이 싼 거를 보고 회사의 방향성, 그런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거 저런 걸다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벳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벳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다들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은 자, 지금 현재 11 밀리언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개인 투자들이 여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나 뭐 좋은 정보들이나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보고 또 들어오고 하죠. 뭐 단기간이 될수 있고 뭐 장기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이런 구글에서 일하던 코나드라는 이런 CTO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구글에서 일했던 경험들도 있고, 이렇게 야후에서도 일했고, BP로 일했네요. 이런 프로덕트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일을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경력이 아주 좋고요. 지금 현재 이제 CTO로 일하고 있고 리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제 엔지니어링 같은 걸 하는 거겠죠. Fast Growing Company, 아주 빨리 잘 성장하는 회사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 같은 분을 위해서 의사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데고, historically lack access of affordable high quality healthcare who have 그러니까 이제 예전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좀 이런 의사들 만나고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클로벌 헬스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Our strategy is underpinned by our proprietary software platform. 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자기의 기반이 된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테크놀로지,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헬스케어가 아니고 테크와 헬스케어가 합쳐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제가 페이션 데이터 나오죠. 페이션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요. Allocated patient data from across healthcare ecosystem to support clinical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세예요. 아파요, 어디가 가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 검사하고 체크를 다 하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제일 진짜 확실한 솔루션을 주는 거죠. 어디가 아픈가, 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수술 없이 어떤 걸로 치료를 할수 있는가를 여기서 다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Improve health outcomes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도와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뭐이 돈만 버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좋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 방향은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전기 자동차, 그래서 뭐 미래를 위한 그런 탄소 적게 한다든가 이런, 아니면은 이제 기름을 덜 쓴다든가 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나 이런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처럼 헬스케어도 이다 나중에 저희가 나이가 들고 5, 60살, 70살, 80살 이렇게 살면서 뭐 어디가 아프고 다치고 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쳐서 오면 더 나은 헬스케어가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하고 지금 쌀 때, 지금 산불 때죠.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언더밸류 된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미리 해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We operate two distinct in line. 두 가지의 라인을 이제 얘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affordable medical care advantage plans. 아주 가격이 싼 medical care advantage plan이 있다고 해요. benefit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infrastructure for physicians to participate in value based care through CMS. CMS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분들 있죠. 의사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 제가 설명드린 거죠.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케어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을 그런 환자들을 관리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환자들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그런 테크 기반으로 아주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는 게 목적인 거죠. 너무나 아주 깨끗한 그런 아주 사상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자, 장기 투자입니다. 저도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진 않지만 좋은 미래에 있는 그런 미국이라면 좋은 미래를 갖고 있는 그런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또 투자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봐봐요. 이제 나중에 현재 지금은 뭐 테크 섹터나 이런 전기차나 뭐 그런 데 돈이 들어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반도체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순환이 돌아요. 이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사태가 끝나면, 어느 정도 끝나면 또 항공주나 여행주가 이제 다시 넘어갈 거고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 좀더 나가서 뭐 2, 3년, 4년에 뭐 조금 더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살짝 침체된다. 그럴 시기에도 이런 글로벌 헬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 검진 이런 검사 같은 것도 받아야 되죠. 아프면 가야 되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이런 헬스케어 쪽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투자 하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헬스케어 섹터 쪽으로 보시면요. 자, 올텍스 데이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은 뭐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아요. 43% 정도, 43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게임스탑 MC는 100%꽉찬 상태죠. 이거는 이제 공매도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양입니다. 아직까지도 빌릴 수 있고요. 숏 인트레스트도 꽤 있어요. 한 10%는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게임스탑 MC는 한20% 넘게 살짝 있지만 10%도 꽤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공매도가 있는 편이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제 뭐 2015년 전어뭐 2006년 전 이때는 뭐 2불 3불 때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2000% 지금 이렇게 수익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쌀때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미래 뭐 10년 5년이 됐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으신 분이라면은 한뭐 적어도 한 2%, 3% 아니면 많으면 5% 정도 뭐 리스크를 매니지를 하실 수 있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스닥 웹사이트인데 이제 글로벌 헬스 이 지금 클로브가 오버솔드 됐다. 많이 팔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도 많이 판 것도 있지만 공매도도 어느 정도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제 기간도 지금 현재 뭐 6불대 물려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3불대 있고 7불대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 많이 물려있네요. 6불대가 많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3불대는 3.2불인데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더 봐주시고, 이제 미래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서 투자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요 영상 한번 이제 클로벌 헬스에서 이제 최근에 뭐 3월 14일 날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I got into healthcare because I love taking care of people, and Clover allows me to do that in a setting where I'm able to focus on my patients and give them the care that they need. 이 여성분이 너무 좋은 발언을 했어요. 이 클로벌 헬스케어가 이 사람이 이제 널스 프랙티셔, 이제 이분들 간호사신 분인데, 이 클로벌이 간호사분이 할수 있는 일, 하는 일이 있죠. 환자들 돌보는 일인데, 그 환자들 돌볼 수 있게끔 집중을 할수 있게끔 최대한 다 서포트를 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그죠? You rush, the patients feel that you're rushing. Previously, in my other jobs, I had 15 minutes with a patient max and right back out the door. This is 100% the best healthcare setting I've ever worked in because I have time to take care of my members. 자기가 전에 있었던 곳은 15분만 이렇게 환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만 있었는데, 이 클로버에서는 45분 동안
45분, 그러니까 무려 뭐 이제 환자들과 저 그런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알아가는 그런 거를 갖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Some of our members they live very poorly, but we don't care. We just want to provide them the best care that we can. 이제 저 울먹거리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좀 힘들게 사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뭐 돈이 없어? 야, 너 더 없으면 나가 꺼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자기네들은 다 좀 더 신경 써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지금 예? 이렇게 저희가 팍팍한 이런 삶에 사는데 그 얼마나 따뜻한 그런 정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나이 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죠? We use everything that we have. We go above and beyond every time that we're there. We just want to make sure they're okay. All of our medical assistants speak Spanish. I'm bilingual. I speak Spanish. And being able to utilize my language with my 이제 뭐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다 민족 국가죠. 뭐 여러 나라 분들이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또 여기서는 이제 멕시코나 이런 라틴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페니쉬를 또 제2의 이제 그런 언어로 또 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스페니쉬 영어를 잘 못하시는 스페니쉬가 되는 분들 이렇게 오셔서 또 환자들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다 이거죠. Some of our members they don't see people like in months, not even their families. So we want to change that. So I'm very happy to work here. If you're the kind of provider that wants to give the best quality care and spend the most time with their patients, you'll love it here. Why did you get into healthcare? Did you get into healthcare to see 30, 40, 50 patients in a day and not be able to remember any of them, or did you get into healthcare to be able to really make an impact? 이분 참 말씀 잘하시는데요. 뭐 헬스케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네 미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좋은 퀄리티 시간을 보내면서 생겨주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 3, 40명 막 대충 봐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퀄리티를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관계를 쌓아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리뷰를 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이런 저평가된 그런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심 있는 또 제 종목들이 또 이게 있으면 제가 또 리뷰 영상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